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 보자. 자, 오른쪽 그림 1은 부수 48과 64를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48과 64의 공약수.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인데. 근데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거든? 2, 그러면 48은 2를 4번 곱하고, 곱하기 3을 했다는 얘기지. 곱하기 3. 64는 2를 6번 곱했다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48과 64의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 일단 1은 이제 모든 수의 공약수잖아. 공약수고. 그 다음에, 근데 공통인 거 보니까, 공통, 여기 2 하나 있지. 그치? 그니까 2의 1제곱이 공약수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2도 공약수지. 야, 48하고 64가 다, 둘다 2 곱하기 2가 있지. 그니까 2의 제곱도 공약수야. 2를 3번 곱한 것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그니까 2의 3제곱도 공약수야. 야, 2를 4번 곱한 것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 그니까 2의 4제곱도 공약수야. 그 다음에 공통인 거 없네. 공통. 그럼 5개네. 하나, 둘, 셋, 넷. 야, 공약수 5개다. 5개고. 2번. 위에 1에서 48과 64 최대. 그럼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거네. 2의 4제곱. 그래서 2의 4제곱이 이제 최대 공약수고. 3번. 위에 2에서 찾은 최대 공약수의 지수. 최대 공약수의 지수는 최대 공약수의 지수 2의 4제곱이니까 4잖아, 4. 4지. 그럼 색칠한 지수들의 크기. 여기 색칠한 지수. 여기 보니까 색칠한 지수가 4랑 6이네. 그럼 최대 공약수의 지수랑 요거랑 같네, 4랑.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뭐냐? 이게 비교해 보니까 최대 공약수의 지수는 색칠한 지수들 중, 뭐랑 같냐? 작은 수와 같지. 작은 수와 같다. 작은 수랑 같네. 작은 게 4, 큰게 6이잖아. 작은 거랑 같다.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그 자연수들의 공약수들이라고 하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 이제 했던 거고. 공약수 중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로 한다.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거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두 자연수 7과 10과 같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서로서라고 그래. 야, 이건 좀 알아야겠다. 이거 서로서. 뭐라고?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는 서로서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된다.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자, 36과 90을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오른쪽과 같다.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소인수 분해한 거야. 여기 있네. 소인수 분해했네. 소인수 분해했어. 이때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하여 모두 곱한, 이거 천천히 좀 봐야겠다. 천천히. 뭐라 그랬냐?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 그러면 이제 밑이 같다. 그럼 여기는, 밑이 2구. 2. 같네? 같아.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대. 자, 밑이 지수가, 그럼 여기 지수가 2잖아. 아, 지수는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수인데, 여긴 지수가 뭐냐? 2지. 여기 지수가 1이지. 1이 생각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대.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지. 1. 1. 1.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밑이 같은 거듭제곱, 2가 있으면은 2가 있고, 자, 작거나 같은 걸 택한다. 작은 거. 그러니까 2하고, 지수가 2하고 1이 있으면은 작은 걸 택한다고.
작은 거. 그 작은 걸 택했어.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작은 걸 택하니까 2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요거 택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자, 3하고 3이 있지.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 있어. 3하고 3. 자,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지수 봐야 돼, 지수. 자, 지수 봐. 지수를 보니까 얘는 지수가 2 같지? 그럼 같으면 그냥 쓰는 거야. 3의 2제곱. 쓴다고. 그 다음에 5는, 야, 5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같은 게 없잖아. 여기 5가 없지. 이거는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택한다고. 이걸 택한 다음에 그거를 모두 곱한 거.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요거.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최대 공약수. 요게 36과 90의 최대 공약수가 돼. 최대 공약. 또 36과 90의 공약수는 18의 약수인 1, 2, 3, 6, 9, 18에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된다. 그것도 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손수분을 한 다음에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다.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다. 이게 핵심이다, 요거. 요거야 돼.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해서 모두 곱하면 된다. 이와 같이 두개 이상의 자연수를 각각 소인수분해하여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냈을 때 주어진 자연수들의 최대 공약수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여 모든 곱한 것과 같다. 이때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세수 18, 60, 18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또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풀이 주어진 세수를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오른쪽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6이다. 이때 공약수는 6의 약수인 1, 2, 3, 6이다. 자, 이거 보자. 그럼 먼저 18하고 60하고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이게 다 소인수 분해 한 거야. 짠짠짠. 다 소인수 분해 했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 밑이 같은 거듭제곱 중에서. 밑이 같은 거. 밑이 같은 거. 그럼 여기는 지금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밑이 같지? 그럼 요 밑이 같은 것 중에서 지수가 어떤 거를 찾으라고? 같으면은 그대로 쓰고. 지수가 같으면은 그대로. 지수가 같으면은 지수를 그대로 쓰란 얘기야. 다르면은 지수가 어떤 걸 써? 작은 걸 쓰라고. 지수가 작은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건 2의 1제곱이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2제곱 있으면 작은 거 쓰라고. 2의 1제곱. 그러니까 이런 생략.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야, 2. 2를 쓴다.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3이 있네, 3. 여기는 3의 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자, 그러면은 여기 3 쓰고, 그 다음에 지수가 다 같으면은 그대로 쓰고, 다르잖아. 여긴 3의 2제곱, 1제곱, 2제곱. 그러면 다르면 어떡하라고? 작은 거 쓰라고, 작은 거. 그러면 1이 작잖아. 그럼 1을, 근데 1은 이제 생략을 하는 거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5. 야, 5는 여기가 5가 없잖아. 5가 없으면은 안 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같아야 되거든. 여기 없으니까 5는 이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2 곱하기 3이야. 2 곱하기 3.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 요게 최대 공약수가 된다. 최대 공약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 6이 나오고 그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그러니까 6의 약수니까 공약수는 1, 2, 3, 6이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 공약수는 1, 3, 6. 자, 근데 애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풀어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초딩들. 초딩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지. 이렇게 풀면은, 이건 나눠서 푸는 방법이지. 답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이런다고. 아, 나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것도 이걸로. 아, 근데 그 중학교 시험에서는 숫자가 커져. 숫자가 커진다고.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는 아예 답을 이렇게 내. 답을 거듭제곱으로 쓰라고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중학교에서는 소인수 분해로 풀어야 된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1번. 다음 중 두수가 서로 소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가로 1번. 4하고 15. 아까 서로서 뭐라 그랬냐? 서로서. 좀 전에 했는데 까먹으면 곤란하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서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4하고 15. 그러면 4하고 15는, 그러면 저기 최대 공약수 구해보자. 그 4, 이거는 그냥 저기 4 약수 구해보자. 4, 이거 뭐 거듭제곱할 필요 있냐 이런 거. 4는 이제 약수가 1, 2, 4, 15는 약수가 1, 3, 5, 15. 야, 이거 최대 공약수가 이거밖에 없네. 1. 야, 이거 서로 소지. 아니, 서로 소. 서로 소가 아니라 서로 소. 그래서 1번은 서로 소가 맞아. 맞다. 가로 2번. 가로 2번. 49, 98. 자, 이게 두 수가 서로 손지 알아보자.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약수를 구해봐, 약수. 그럼 49의 약수는 1하고 7하고 49. 이세 개밖에 안 나오고, 98은 약수가 1, 2, 그다음 7, 14, 그다음에 49, 98 이렇게 나오네. 그럼 약수가 1, 7, 49. 야, 세개 나오는 세 개.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소가 되려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되고, 이거 최대 공약수가 49잖아. 49. 그러니까 이거 서로소가 아니다. 가로수 3번. 가로수 3번은, 야, 이거 가로수 3번은 소인수 분해를 했네.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고, 밑에 수는 3 곱하기 11. 3 곱하기 11.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약수가 뭐가냐? 공약수. 공약수. 공약수가 뭐냐면은, 야, 3이 공통으로 있지. 3. 그러니까 공약수가 3이 되는 거야, 3. 지수는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3이네. 아, 최대 공약수. 최대로 써야겠다. 최대 공약수가 3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야. 서로소가 아니지. 가로 4번. 가로 4번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1. 그 다음 이거는 5의 제곱 곱하기 7. 그러면은 위에 거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손수 분해를 했잖냐. 그러면 우리가 손수 분해를 했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가 쉬워. 그럼 최대 공약수는 일단 그 거듭제곱이 같은 걸 봐야 돼. 근데 거듭제곱 같은 게 없잖아. 여기는 2, 3. 여기는 거듭제곱 같은, 여기는 2, 3, 11. 밑에는 5, 7. 공통인 게 없어. 그러니까 1이지, 1. 1이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소가 맞다. 서로소. 그래서 2, 3, 11, 5, 7 없고 1만 나온다, 1만. 2번.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또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야, 최대 공약수 구하면은 공약수는 쉽지. 최대 공약수 약수니까. 그럼 1번. 2 곱하기 5, 2 곱하기 7. 이거는, 손수 분해가 됐네. 2 곱하기 5, 그다음에 2 곱하기 7.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 최대 공약수는 거듭제곱이 같은 것 중에서, 거듭제곱 같잖아. 2, 2. 그러면은 이제 같으니까 2가 2를 쓰는 거야. 2. 2를 쓰. 그다음에 같은 것 중에서 지수가 같은 것 같아. 그대로 쓴다고. 지수 같으면. 그러니까 2의 1제곱이지. 1제곱. 다르면은 이제 작은 거 쓰고, 같으면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거듭 제곱이 같은 게 없지. 여기 5가 없고 7 없잖아. 그러니까 5하고 7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경우수가 2야, 2. 최대 경우수가 2. 그러면 이제 공약수는? 야,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2의 약수 쓰면 돼. 1하고 2다. 최대 공약수는 2고, 공약수는 1하고 2가 되는 거야. 가로 2번. 60하고 126. 아, 60하고 126. 이거 손수분해를 하자. 손수분해부터 해. 그럼 2를 손수분해. 손수분해는 소수로 나누면 돼. 2, 3, 5, 7. 2, 3, 5, 7. 짱짱짱 나누. 그럼 2로 나누면은 30.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눠. 2로 일단 다 나눠. 안될 때까지. 그럼 15. 2안 되지. 아, 그 다음에 3에. 3으로 하면, 와, 나왔네? 소수 나왔지. 그러니까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래서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그 다음에 이제 126. 126 손수분해 하자. 126. 자, 먼저 2. 2. 63. 아, 이제 2안 되네? 3. 3으로 하면 21. 또 3으로 되지. 3으로 하면 7. 나왔네. 7 나왔지. 그럼 126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다. 손수분해 하면은. 자, 손수분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지. 최대 공약수. 자, 공통인 거듭제곱. 그럼 공통인 거듭제곱이 2가 있잖아. 그럼 공통인 거듭제곱 중에서, 공통인 거듭제곱 중에서 지수가 다르네? 여긴 지수가 2이고 지수가 1이야. 그럼 어떤 거 쓴다? 작은 거 쓴다. 작은 거.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2.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같은 3하고 3이 있네. 3하고 3. 자, 3하고 3이 있다. 지수가 같지?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써. 그대로. 5하고 7은, 5하고 7은 공통인, 저기, 거듭제곱이 없잖아. 그러니까 5하고 7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2하고 3 나왔을 거야. 2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요거, 남은 것들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아, 6이네, 6. 그럼 최대 공약수는 6이고, 그 공약수는? 공약수는 6의 약수를 쓰면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래서 1, 2, 3, 6. 이게 답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은, 가로 3번은 소연수 분해를 다 해줬네. 야, 땡큐 문제다, 땡큐 문제. 양심적이네.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두 번째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세 번째 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그럼 요 놈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최대 공약수.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을 먼저 찾아. 그럼 밑이 같은 거 여기. 아, 여기 2가 있네. 지금 2의 거듭제곱이지. 그다음에 이제 뭘 본다? 지수. 지수. 이건 지수가 1이고 3이고 2고 아 1이고. 아, 잘못. 1. 그럼 이 중에서 뭘 택한다? 자,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어떻게 작은 걸 택한다. 1을 택하는 거지, 1. 그래서 2의 1제곱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1제곱은 생략하고. 1제곱은 생략. 작은 거 택하는 거야, 작은 거. 1. 그 다음에 3은 아쉽지만, 여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지, 여기 3이 없다고. 3이 없으니까, 3은 패스. 패스하고. 그 다음 5가 있네, 5. 5.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 5가 있다고. 5가 있는데, 지수가 다 같네. 1, 1, 1.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5. 쓰고, 그 다음 7은, 7도, 없다, 나 7이. 7이, 7도 이게 저기 밑이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7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2하고 5를 선택했지. 그럼 어떻게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10이 되는 거야, 10. 10. 그럼 공약수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약수. 그러니까 10의 약수 쓰면 돼. 그러니까 1, 2, 5, 10.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가로 4번. 24, 96, 132. 아, 이거는, 아, 이거 손수분해. 야, 그냥 하자, 이거. 그냥 나눠서 풀어보자.
이게 손수분해가 안 됐지 않냐? 손수분해 안 됐으니까 그럼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한다 한번 풀어 봐야 돼. 자, 먼저 2로 되네. 2. 이거 나눌 때에 이거 저기 소수로 나눠야 된다. 소수로. 소수로. 그러니까 2, 3, 5, 7로 나눠야 된다고. 2, 3, 5, 7로.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48. 2로 나누면 66. 또 2로 되지. 또 2로 되네. 2로 나누. 그럼 6. 24. 33. 2로는 안 되고 3으로 된다. 3. 3으로 나누면 2. 8. 11. 더안 되지. 더안 돼.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요 3개 곱하면 돼. 2, 2, 3.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2, 2, 3을 곱하면 12네. 그 공약수는 12의 약수 쓰면 되지. 12의 약수에서 1, 2, 3, 4, 6, 12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 굳이 뭐 이거 손수분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3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52cm, 1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에 남는 부분이 없도록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가능한 한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여기서 핵심되는 건 이거네.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할때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요 정사각형 타일, 요게 다 정사각형이잖아요, 요게. 요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252와, 그럼 여기가 252, 20, 252cm가 되는 거고, 120cm는 여기가 되는 거지, 120cm. 120cm. 그러면 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하나는 252의 약수가 되는 거지. 120의 약수도 되는 거 똑같잖아. 가로랑 세로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252와 120의 최대 공약수. 252와 1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란 말이지. 최대 공약수. 아무튼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는 큰. 아무튼 이런 거. 이런 거 나면 이제 최대 공약수지. 그래서 252와 1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이거는 손수분해를 풀까? 숫자가 좀 큰데? 숫자가 좀 크다. 손수분해하자. 손수분해. 그럼 252로 손수분해해. 그러면 2로 되지? 그럼 126. 또 2로 되지? 63. 2로 안 되네. 3. 3으로 하면은 21. 또 3으로 되지? 7. 그래서 25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7이고, 그다음 120 하자, 120. 자, 120을 손수분해. 그러니까 2로 하면 60. 2로 또 되네. 30. 2로 또 되네. 15. 이제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 5. 그러니까 120 손수분해 하면은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지. 손수분해 끝났으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거듭제곱의 같은 수 중에서, 그러면 여기 2가 있잖아. 2를 거듭제곱했지. 이건 2를 거듭제곱했고. 그러면 2 중에서 지수가 다르지. 2하고 3. 2하고 3. 그러면 어떻게 돼? 작은 걸 택해라. 이걸 택하는 거야, 이거. 이걸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있네, 3. 여기도 3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있잖아. 지수가 다르지. 여긴 지수가 2고 1이야. 다르면 어떻게 해? 작은 걸 택해라. 그러니까 3. 3의 1제곱. 그 다음에 5하고 7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게 거듭제곱이 같은 게 없잖아, 여기. 여기 없잖아. 여기도 7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끝났어. 자, 그 다음에 택한 거 어떻게 곱해? 곱해. 그러면은 이건 4 곱하기 3이니까 12이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0, 10인데 이거 서술형 났을 때 단위 안 쓰면 틀려. 12cm 이렇게 써야 된다. 12cm 단위 안 쓰면 틀린다.
수학 꾸러미 11111과 11111의 최대 공약수는 111과 111은 모두 1로 이루어진 비슷한 모양의 수이므로 손수분해하지 않고 최대 공약수는 111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어딨냐? 과연 그렇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다음과 같은 소인수 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확인해 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소인수 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력창에 소인수 분해할 수를 입력한다. 칼큘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나타난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여기서 이를 이용하여 두 수, 11111, 11111을 손수 분해하면은, 아, 손수 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대. 41 곱하기 271. 요거는 3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37. 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이네? 그치? 이거 거듭제곱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1이네. 야, 그 두 수는 서로 손해. 아, 신기하다. 뭐가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자, 생각해보기. 두 수. 이거 뭐야, 이거? 요놈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 이거 각자 해봐. 각자 해보고. 자, 배운 내용을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으면 질문해라. 물어봐라. 아, 질문하냐? 심하게 하자.